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지난해 9월부터 의견차를이다. 현재 진단키트를 수출할 만한 여력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진단키트를 받았다가 체코, 스페인, 터키 등에서 정확도가 30%에 그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가장 신뢰도가 높고 생산에 여유가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가 미국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최우선 고려 대상에 넣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지만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한국과 통화 스와프도 맺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을 돕자 미국은 그동안 요구했던 거액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접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방위비 협상은 유효기간이 직전 10차 협정에서 1년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 협정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이번에 합리적인 협의가 이뤄지면 5년 동안은 방위비 인상에 대한 마찰을 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는 한국이 방역체계 모범 사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불가리아의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빠른 검사를 위해 한국산 진단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리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보리스 총리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과학, 임상 데이터와 치료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의 희망적인 방역 행보를 국회에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올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었고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보리스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때 불가리아 정부가 수색 작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불가리아는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이자 전략적 투자 국가라고 여기며 양국 간 무역은 2018년에 총 3억 3,500만 달러로 불가리아와 일본과의 무역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불가리아는 특히 국방과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일본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는 남유럽권 국가들 중에서 유독 한류의 인기가 높은 나라입니다. 수도 소피아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있고 K-POP 음악이나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에 동경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가리아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가면 현지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진풍경을 언제든 감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위기와 싸우는 방역에 있어서 모범이 되며 세계 각국들에게 그 노하우와 진단키트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과 신뢰를 쌓아오고 믿음을 줬던 나라들은 가장 먼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나머지 이슈는 자연스럽게 묻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가 소란스러운 틈을 타 방사능 수를 해양이나 대기에 방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사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해 방사능 수를 임시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쯤에는 저장 공간이 완전히 포화 상태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바다에 흘려보내는 대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기 방출은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한국이나 주변국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사능수가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깨끗하게 정화를 했다고 우겨도 사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인체에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농축산물 등이 판매되지 않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지자체의 고위 관계자들이 도쿄전력 간부를 만나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이나 대기 중에 절대 방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달성하기 어렵다. 도쿄전력 측은 정부가 제시한 방침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수차례 표명해 왔죠. NGO 단체인 그린피스도 관련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기지만 100%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는 놀라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재집권 이후 2799일 동안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장 연속 재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장수 총리와 전후 최장수 총리의 기록은 이미 예전에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상에 복귀한 후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병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지난 6월에도 게이오 대학 병원을 찾아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죠. 한 시사 주간지는 총리가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민영 방송은 총리의 걸음 속도를 측정하기도 했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발걸음이 무려 4초 이상 느려졌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전몰자 묘원에서 크게 휘청거리며 발걸음을 무겁게 내디뎠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현지에서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앞장서 섭취했다. 방사능의 내부 피폭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리는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 후쿠시마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해결했다며 후쿠시마 음식을 먹었죠. 실제로 올림픽 선수들에게도 후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당시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한편 아베 이입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의 병원 행위 일전의 검사에 이은 추가 검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8월 15일 집회 이후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2차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Go to Travel 캠페인을 꼽고 있습니다. 캠페인 이용자가 무려 42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Go to Travel 캠페인은 일본 정부가 관광 숙박업계를 지원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1조 3,500억엔, 우리 돈 15조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국내 여행 비용을 50%가량 지원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상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Go to Travel 캠페인은 성공적이다. 이용자가 420만 명에 달했다. 내년 봄까지 확실하게 지방 경제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내년 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되나 봅니다. Go to Travel 캠페인은 시행 당시부터 비판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당국은 도쿄를 제외하고 캠페인을 강행했습니다. 역시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도쿄에서만 늘어나던 신규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의 한 유력 언론은 고토 캠페인 시행 이후 주간 단위의 신규 환자가 2.4배 이상 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캠페인 시행 직전 일주일에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4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후인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1,3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캠페인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Go to Travel 캠페인을 밀어붙인 사람이 아베 총리가 아닌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스가는 아베 정부의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현지의 한 주간지는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Go to 캠페인 시행 결정 당시 재확산 조짐이 보여서 아베 총리는 이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스가 장관이 세게 밀어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방역 전문가 집단의 수장이 캠페인 시행을 말렸다고 합니다. 수장의 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의 고집은 결국 꺾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가의 입김에 못 이긴 아베 총리가 수도권 제외 후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여기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도쿄만 제외하고 시행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보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내보낸 주간지는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아베 총리를 비호해 줄 만한 언론사는 아닙니다. 언론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스가의 폭주. 스가 장관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고이케 도쿄도지사와 확산 책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완벽히 도쿄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고이케 도지사를 저격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고투트래블 캠페인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을 공개 비판하며
맞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광업 활성화 및 소비 증진 캠페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투 트래블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투 이트 캠페인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외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연 캠페인이 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베 정부는 방역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6%로 집계되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에 달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50%에 달했는데 내년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급락에 건강 이상까지 겹치며 사실상 사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숙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포스트 아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 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